로체스터 방에 불이 막 나서 제인이 물량동이로 바꿔주니까 손을 이렇게 탁 잡고 아가씨는 내 생명을 구해주었소 하는데 어떻게 그 다음을 안 읽겠어? 그래서 결국 엄마한테 뒤집개로 한 대 맞았지. 근데 책을 읽는데 왜? 내가 책 읽는 거 싫어하시거든. 기집애가 쓸데없는 거에 빠져서 집안일은 안 하고 시간 낭비만 한다고. 아, 좋아하는 책 마음껏 읽고 음악도 실컷 듣고 따뜻한 커피도 막 홀짝이면서 그렇게 살면 좋겠다. 그런 엄마의 꿈은 결국 이뤄졌다. 나에게서. 좋아서 다 마셔서 컵 줘. 아니 다 끝나가자. 나는 내가 할게. 아니 줘. 이런 거 엄마가 해. 딸은 책이나 마음껏 읽으세요. 그냥 뭐든 다 궁금해서. 좋아, 내가 할게. 아이고, 됐어, 됐어. 나중에 시집가면 안 하고 싶어도 지겹게 한다. 방해 안 할게. 들어, 들어. 그렇게 안 간다, 그래도. 엄마는 엄마가 갖지 못했던 시간을 나한테 만들어줬던 거였구나. 뭐해? 이제는 내가 돌려줄게요, 엄마. 엄마가 잃어버린 시간들, 그리고 포기했던 모든 것 꼭 다 되찾아줄게. 늦는다, 늦어. 뛰어야 돼. 근데 왜 그쪽으로 가? 학교 저쪽 아니야? 어제 종례 시간에 못 들었어? 소풍 가는 날이잖아, 오늘. 아. 아. Friday.